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 U15 삼성 썬더스와 DB 프로미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양 팀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삼성이 먼저 볼을 잡았고 경기 출발해보겠습니다.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페이크 동작 이후에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북백 들어갔습니다. 자, 기분 좋게 점수를 올렸네요. 자, 권우택의 깔끔. 자, 점프 이후에 바라보는 패스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았고 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북백 득점 성공. 자, 이런 부분이죠. 네. 주리 농구만큼 백업이 중요한 스포츠가 없거든요. 아, 잘 봤어요. 자, 지금은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아, 비하인드 백드리블. 자신감. 야. 집착합니다. 네, 위험했어요. 자, 미끄러졌는데. 자, 이제 삼성의 수비를 뚫어내는 해법을 찾아야죠. 아, 지금도 걸렸어요. 아, 네,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용유빈. 멀리서 그대로 쏩니다. 오! 클린샷. 지금은 마크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허를 찔러서 찬스를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강민성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자, 강민성 선수가 돌파력도 조윤성 선수가 수비를 못했다기보다는 강민성 선수가 잘한 겁니다. 아, 블락샷. 그러나 그 전에 휘슬이 울려 걸렸어요. 예측했고요. 박범영 반대 연결. 한 번 더 줘야죠. 다시 리턴. 그렇죠. 아, 지금은 팀플레이의 끝판왕을 한번 후반전에 돌입한다면 DB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죠. 오! 권우택 멋진 플레이. 자, 우당탕탕. 리바운드 따냈어요. 탄력이 좋아요. 빙글 열면서 턴어라운드 페이드웨이가 나왔습니다. 7루 앞선 채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됐는데요. 네. 다소 어이없는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점퍼 깔끔합니다. 조윤재. 자, 조윤재 선수가 스킬이 오래 살고 싶거든요. 네. 자, 45도에서 점퍼 깨끗합니다. 아, 진짜 깔끔합니다. 강민성 완전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3포인트 깔끔하게 장려시킵니다. 자, 이제 자, 삼성도 밀리지 않고 빠르게 또 따라가지고요. 자, 살짝 빼줬고 이진서의 슛. 들어갔습니다. 자, 곧바로 두 점 도망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샷클락 시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실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허민서의 멋진 득점이 또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이현호 직접 가다가 멋진 페인트 동작 이후에 마무리까지. 다시 봤어요. 다시 한번 걸렸죠. 아, 네. 지금은 정말 완벽한 득점 패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성 들어갔습니다. 엔원. 자, 여기서 엔드원을 이민규 허민서 썼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허민서. 자, 뒷 앞쪽으로. 이현호. 자, 이현호 선수가 아까 잡았습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현호. 패스까지 완벽합니다. 아주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유용지물로 만들었던 패스의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서 썼는데요. 복보도 맞고 이민규의 3포인트. 자, 이제 1분 20초. 자, 이번에도 허민서고요. 5초 남아있는데 게임 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네. 양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U15 삼성 썬더스와 DB 프로미의 경기는 삼성 썬더스가 36-2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